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뭐 지나가다가 뭐가 쉬었다든지 갑자기 갔다가 어떤 충격으로 쓰러졌다든지 내 몸에 신의 가물이 있어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서 주당을 맞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서 이제 구슬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이제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대수대명으로 보내든 뭐를 해든 살릴 수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100%라는 건 없지만은 99%는 살려. 99%. 근데 암이 이미 말기가 돼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구태서 나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나 한달 살을 거, 2, 3개월 살수 있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 왜? 2, 3개월 이 사람을 대수대명을 대신해서 보내가지고 죄를 지내갖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죽음은 건질 수는 없어. 응. 본인들이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나갔다 이두 달뿐이 못 산대요. 그말 했을 적에 본인은 왜 와서 물어보겠어? 살고 싶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한 가지 끈아프리라도 잡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사면은 당신이 뭐 이거 그래도 생명을 연장을 할 수는 있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해. 좋게 얘기를 해줘. 임시변호사로 가서 그냥 내가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고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당신이 그동안에 못했던 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 정리하고 싶은 거, 정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래. 그래갖고 사실상 뭐, 이두 달뿐이 못 산다는 사람이 8개월 살고, 그러고 이제 이 돌아가셔갖고, 내가 이 죽고 이러게 되면은, 이제 이 뭐, 청학마씨 이런 양반이 있으니까 내 전화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나 죽으면 자리 거제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사실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더 애처롭지. 와서 점을 보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또 이제 이 고맙게 또 나한테 편지 쓴 사람도 있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연장돼서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었었는데, 만나갖고 이렇게 잘 이제 오해 소질이 있었던 거, 그런 거잘 풀고 이렇게 하고 간다고 또 이렇게 또 편지를 써서 보내준 사람도 있어. 그러는데 딱 와가지고서는 벌써 그 사람이 조상이 쉬어갖고, 쉬운 사람 같으면 벗겨내갖고, 쳐내갖고, 생명줄 이을 수 있지만, 이미 벌써 병이 되게갖고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병이 드는 거 말고 내일 모레 제가 뭐 돌연사로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앞에 둔.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로, 이 사람이 명이 진짜 죽을 사람이라면, 그날 일진이 사나서 남의 비명에, 뭐, 죽는 사람도 있어. 명이 긴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무리 갖다 의식불명이라 그래도 깨어나서 그게 기적이지 하나에. 그렇게 해서도 일어나는 사람 있고. 진짜 이 신에서 신의 원력이 참 무섭다고 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럴까 하다가 신명에서 이제 딱 공수 내린 대로 했다가 진짜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 진짜 신명이 있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신명 의심할 때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아, 신명 믿어야 하다. 이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믿어야 하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딱 어떤 일을 이제 얘기를 딱 해서 놓고 진짜 그럴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겁은 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신명사, 야, 얘 살아. 얘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올라간다. 100일만 기다려봐라. 딱 이래. 그러면은 어느 때 우리가 가서도 보잖아, 걱정돼서. 전혀 못 일어나는 사람 같아. 의사고 도대체 물어도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비전이 없는 사람 같은데 딱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때는 이제 아우, 이제 신명을 제가 또 한쪽으로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고 내 신명한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고 저절로 감탄이 나오고 이런다니까. 제일 이제 무당으로서 참 내가 이 길을 잘 가는구나 할 적에는 죽어가는 사람 살렸을 적에. 그때가 최고로 위안이 되지, 진짜. 그내 자신이 이제 나도 많이 칭찬을 하지. 진짜 잘했어. 이제 사람 하나 살렸으니까 잘했다고. 또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또 어느 때는 또 깨도 부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신명에서 이 사주를 보기 사람 살릴 사람 같으면 살려. 그걸 확실하게 내가 진짜 믿어. 신의 이 원력이 무섭구나.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신에서는 해주시니까 또 고맙고.
올해 이제 이 경자년에는 지금 모든 병마를 다 이겼으면 좋겠고.